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붕괴가 시작되었지만 너희 가정에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물품을 갖추고 있느냐? 정신을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미리 긴급한 징조를 보내시어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너와 너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특정 물품들을 가정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너와 나누는 모든 말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더 크신 힘에 의해 인도된 것임을 믿는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현재 세계 곳곳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모든 현상은 서로 성경적인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이다. 바로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매우 특별하고 유익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재림 전에 가정에 몇 가지 물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하며 손에 기호로 묶고 눈 사이에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너희 성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내가 주님께 받은 메시지와 닮아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가정에 보관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물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물품은 휴거의 때에 보호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들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말씀에 깨어있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라. 붕괴가 시작되었으며 환난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위해 너희를 인도하고 준비시키고 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으며 이는 휴거가 가까워짐을 알리는 초자연적 현상들이다. 혼란의 무게 아래 세상이 떨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옛날 모세에게 드러내 보였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드러내 보인다. 너희의 가정을 준비하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믿음과 피난처의 성소가 될 것이다. 영적인 의미와 능력이 담긴 특정 물품들을 모아라. 이 물품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등대가 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네 가지 성스러운 물품을 가정에 준비하도록 부르고 있다. 이 물품들은 필요할 때 나의 보호와 은혜의 그릇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각 물품이 너희의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며 너희 삶에 있는 나의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도록 하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물품은 거룩한 물이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며 나의 신성한 임재와 축복이 깃든 물이다. 나의 성직자들에 의해 축복될 때 거룩한 물은 강력한 성물이 되어
나의 은혜와 보호의 실질적인 표현이 된다. 거룩한 물을 사용할 때 너희는 나의 임재를 너희 가정에 초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물을 뿌리는 행위는 가정을 정화하고 너희 삶을 성화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물이 가정의 표면을 닿을 때 악한 영향들을 몰아내고 나의 평화와 임재가 머물 공간을 창조한다. 세례의 물이 너희와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흘러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도록 하라. 다음으로 십자가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십자가는 나의 희생적 사랑과 죄와 지옥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다. 가정에 십자가를 걸어두면 너희는 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나의 왕국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게 된다. 십자가는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한 것을 기억하게 하며 삶의 시련 속에서 끊임없는 힘과 희망의 원천이 된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다시 말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준비물은 촛불이다. 촛불은 오랫동안 신성한 의식과 예식에서 빛과 나의 신성한 임재를 상징해왔다. 가정에서 촛불을 밝히면 너희는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비추도록 초대하게 되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너희 영혼에 위안을 가져다 준다. 이 촛불은 모든 인공적인 것들이 일시적임을 상기시키고 그 불빛은 나의 진리의 반영이며 영원함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까이 두기를 원한다. 성경의 신성한 말씀 속에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 가정에 성경을 두면 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의 뜻이 알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안의 말씀들은 위로와 인도를 주며 필요할 때마다 희망과 격려를 제공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촛불이 어둠 속에서 물리적인 빛을 제공하는 동안 성경은 너희 삶에 영적인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어 너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러한 성스러운 물품들을 너희 가정에 준비할 때 믿음과 경건함으로 행하라. 이 물품들이 너희 삶 속에서 나의 임재와 보호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 너희 마음과 가정을 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나의 충실한 자들을 내게 모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랑을 담아 너희의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어제 기도 중에 들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았고 홀로 남겨지지 않았으며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온유한 경고는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한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강해졌으며 공기마저도 긴박한 재앙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듯듯합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문명의 기초가 무너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시스템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붕괴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큰 시험과 환난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피난처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시작된 붕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십시오. 기도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와 함께 이 강력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당신 앞에 나옵니다. 세상을 덮은 혼돈과 붕괴를 깊이 인식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방에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혼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 인내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지도자들과 결정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격동의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정의와 자비로 행동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찢겨진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당신의 평화와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창조물을 돌보는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며 주님, 우리는 소망과 구원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환난 중에 언제나 계시는 도움입니다. 혼돈과 붕괴 가운데서도 주님, 당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절실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의 등불이자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준비한 이 성스러운 물건들, 성수, 십자가, 촛불, 그리고 성경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물건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성별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기시키며 이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안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이 메시지를 온전히 받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소한 11명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물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